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거창 사과과수원에 우박이 쏟아져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냉해의 우박까지 농민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11대 경상대학교 권순기 총장이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9대에 이어 두 번째인데 학교 통합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민원인에게 잇따라 폭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무 환경 개선에 목소리가 높습니다. 거제경찰서가 청사 이전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도 거제시의 행정타운 공사가 연기되면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오후 덕유산 자락의 거창군 사과 주산지에는 20분 동안 동전 크기만한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지난 4월 꽃샘추위로 꽃눈이 얼어서 심각한 피해가 났었는데요. 다시 우박 피해까지 겹치면서 농민들이 깊은 상심에 빠졌습니다. 신동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일 거창군 고재면 사과 과수원. 요란한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얼음 알갱이가 떨어집니다. 오후 4시부터 20분 동안 지름이 0.5에서 3cm의 동전 크기만한 우박이 사과 과수원에 쏟아졌습니다. 얼음이 막 하늘에서 쎄리 쏟아지는데 500원짜리, 100원짜리 돈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얼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그래, 사과는 막 박살이 나지. 사과 열매가 우박에 맞아 멍이 들고 과실이 깊게 패이거나 갈라졌습니다. 가지가 부러져 열매가 땅에 떨어지고 잎이 찢어지는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거창군은 전체 사과 재배 면적의 20%인 고재면과 웅양면 380헥타에서 피해가 난 것으로 잠정 집계했습니다. 지난 4월에는 거창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사과 재배 면적 절반 이상에서 꽃눈이 얼어 죽는 냉해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과 등 과수 냉해 피해만 1928건에 피해 금액은 32억 2천만 원이 넘습니다. 애써 키운 농사를 한순간에 망친 농민들은 쏟아지는 우박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아, 이거 정말 허망하다. 1년 내에 지은 농사가 한 10분 만에 이렇게 끝장이 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허탈한 기분이었습니다. 농민들은 우박을 맞아 상품성이 떨어지는 과실도 농작물 재해 보험에 따른 보상이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급격한 기후변화 속에 설상가상으로 냉해에 우박 피해까지 겹치면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경상대학교 제11대 총장에 권순기 교수가 취임했습니다. 권 교수는 두 번째 총장직을 맡게 됐는데요. 경남 과학기술대학교와의 통합을 비롯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보도에 이종승 기자입니다. 경상대학교 11대 총장의 권순기 교수가 취임해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9대 총장에 이어 두 번째 총장직을 맡게 됐는데 돌파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최대 현안은 경남과학기술대와의 통합 문제. 지난해 12월 통합에 큰 틀은 합의했지만 대학 본부의 위치와 통폐합 대상 학과 등 통합 방식에 대한 이견을 어떻게 좁힐지 결단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경남의 GRDP 규모가 전국 3위인데 경남을 대표하는 대학이 전국 3위가 못 되고 있거든요. 그런 전국 3위의 대학을 만들기 위한 이 통합이 발판이 되어야 된다. 통합대학 교명 변경도 갈 길이 멉니다. 공모를 거쳐 경남 명칭이 포함된 통합 교명을 교육부에 제출했지만 사실상 퇴짜를 맞아 현재 경상대학교 명칭을 포함해 새로운 통합 교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장이 있을 거고 경남과기대는 경남과기대의 입장이 있을 거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얘기를 들어보고 또 그런 것을 반영할 수 있는 건 반영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설득시키건 설득시키고. 대학 통합의 시너지와 4차 산업시대에 걸맞는 한국의 거점 대학으로 거듭나겠다는 비전에 대해 경상대 교수회와 총학생회는 여론 수렴 없는 밀어붙이기식 통합을 경계했습니다. 또 통폐합되는 학과들이 있으니까 그런 학과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보호기간을 보장하고 또 학생들이 통합된 학교에 대해서 이질감을 느끼지 않도록. 재선 총장으로서 역량을 발휘해 대학 통합이라는 막중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해낼지 지역사회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종수입니다. 최근 9살 아이를 여행 가방에 가둬서 끝내 숨지게 한 사건이 큰 충격을 주고 있죠.
그런데 창녕에서도 9살 소녀가 부모의 폭력에 시달려서 도망가다가 시민들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온몸에 멍자국은 물론이고 심지어 손은 프라이팬에 화상까지 입은 상태였습니다. 문철진 기자입니다. 왜소한 체격의 초등학생이 경남 창녕의 한 편의점 안으로 들어옵니다. 맨발에 어른용 슬리퍼를 신은 아이는 온통 흙투성입니다. 취재팀은 아이의 신원보호를 위해 얼굴을 가렸지만 아이의 두 눈은 심한 피멍이 들었고 머리에선 피가 흐르는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손에는 뜨거운 것에 데인 것으로 보이는 상처까지 있습니다. 제대로 왜 걷지도 못하고 얼굴은 표정 자체가 볼 수 없는 상태예요. 표정 얼굴 자체가 이러면 여기가 둥 이렇게 이래 돼 있고 여기가 이래 돼 있고. 도로에서 도망치듯 뛰어가는 아이를 이상하게 여긴 한 시민이 편의점으로 데려와 약을 발라주고 밥을 먹인 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상태인데 먹을 게 들어가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며칠 굶었나 봐요. 뭐 그냥 허겁지겁 먹더라고요. 피해 아동은 지난 2년 동안 부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피해 아동 가족은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최근에 창녕으로 이사를 왔는데 코로나19로 학교에 가지 않고 외출도 하지 않아 주변 사람들도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의붓 아버지는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서 때렸다고 시인하면서도 일부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친어머니는 지병을 이유로 아직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했고 또 엄마가 어떻게 했고 그걸 구체적으로 저희가 또 규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2차 조사를 좀. 경찰은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35살 의붓 아버지와 27살 친어머니를 입건했습니다. 피해 아동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퇴원 후에는 양육시설 등에서 보호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더운 하루가 되겠습니다. 경남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발표되진 않았지만 낮 기온이 33도 이상 오르는 곳이 있겠는데요. 여기에 햇볕도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차단되는 시원한 옷차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기온 18도, 진주 16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창원 30도, 진주 32도까지 오르면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한동안 맑은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모레부터는 비 소식이 있는데요. 이 비는 오전 동안 경남 전 지역에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보이겠습니다. 오늘 예년과 비교해서 최대 8도가량 높은 기온을 보입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미량 17도, 하만 16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미량 34도, 양산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17도, 산청 17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33도, 합천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까지 맑은 날씨를 보였다가 주 후반으로 갈수록 비가 자주 찾아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민원인들을 직접 상대하는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워낙 다양한 사람들을 매일 만나다 보니까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그런데 최근 한 40대 민원인이 휘두른 주먹에 여성 공무원이 뇌진탕으로 기절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신은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긴급 생계지원금이 입금되지 않았다며 불만을 표시하는 40대 남성. 욕설을 하며 통장을 탁자에 거칠게 내리칩니다. 이를 만류하는 50대 여성 공무원에게 주먹을 휘둘러 기절까지 시킨 뒤에도 태연히 아이스크림까지 먹습니다. 뇌진탕 증세가 지금 아직도 있습니다. 어지럽고 그리고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해서 지금 정신과 치료를 받고 계시고 담당 부서 직원들은 지금 계속 울죠 지금. 지난달 경남 김해에선 민원인이 40대 공무원을 폭행해 귀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혔고 부산과 울산에선 흉기와 둔기로 공무원을 위협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복지 업무의 특성상 민원인을 직접 만나야 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공무원을 향한 폭언과 폭력 피해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저번에는 막 우산을 들고 막 때리려고 오셨던 분도 계시고요. 그런 분들이 그냥 자칫 잘못하면은 맞았을 수도 있겠구나. 폭력 피해를 막기 위해 112 비상벨이나 가림막 등이 설치되고 있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엔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측면도 많습니다. 폭언도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따라서 녹음 전화도 마치 설치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있는 것 중에 안전요원 배치를 저희는 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복지공무원 1인당 1,000명 안팎을 담당할 정도로 업무가 과중한 점도 풀어야 할 숙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이 강화되는 만큼 극심한 스트레스와 업무 과중에 시달리는 복지공무원들. 인력 확충과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절실해 보입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벽이 갈라지고 빗물이 새고 30년 이상 된 거제 경찰서가 청사 이전을 추진하고 있었죠. 그런데 청사 이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도 이전할 곳을 찾지 못해서 오도가도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부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래된 건물 곳곳이 페인트가 벗겨진 채 금이가 갈라졌습니다. 갈라진 틈으로 500원짜리 동전이 들어갈 정도입니다. 천장도 비가 새 누렇게 변했습니다. 지은 지 34년 된 거제경찰서입니다. 지난 4월 건물 안전도 자체 검사에서는 C등급을 받았습니다. 교통관리계는 사무공간이 없어 컨테이너 사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 이처럼 컨테이너를 사무실로 이용하는 곳만 모두 6동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민원 분야 만족도가 도내 23개 경찰서 가운데 꼴찌입니다. 거제경찰서는 당초 거제행정타운으로 청사 신축 이전을 2024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227억 원의 예산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준공 예정이었던 행정타운 공사가 2023년으로 연기되면서 오도가도 못하게 됐습니다. 2020년에 토지 매입 및 설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2024년까지 건물을 준공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제시는 행정타운 이전 외에 방법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서 이전 부지에 대한 공식적인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최초 예정했던 현 행정타운 부지 외에는 논의한 바는 없습니다. 25만 거제 시민의 치안 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는 거제경찰서. 청사 신축 이전에 대한 새로운 대안 모색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정기룡 장군 소설 출판 기념식이 오늘 오후 하동군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거창군 농업인단체 간담회가 오늘 오전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립니다. 제5870부대 4대대 농촌 일손돕기가 오늘 합천군 쌍책면 하신리 일원에서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대학생 멘토링 결연식이 오늘 저녁 통영육아원에서 개최됩니다. 제130호 희망천사 전달식이 오늘 오후 거제시청에서 열립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지원 업무협약식이 오늘 오전 NH농협은행 진주시 지부에서 열립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서 어제 마지막 학년별 순차적 등교가 진행됐습니다. 경남에선 중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5, 6학년 9만 3천여 학생이 대상인데요. 격주제와 격일제 방식으로 등교하는 학교들은 전교생의 절반만 등교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이후 넉 달 만에 교문에 들어서는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 한 줄로 서서 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어색하기만 합니다. 여기 보세요, 지금. 체온 측정은 이제 필수가 됐고 화장실을 갈 때도 간격을 띄워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거리 두기를 위해 이 학교에도 3명의 학생 생활 지도 도우미가 투입됐습니다. 등교할 때 하고 그리고 식당에 밥 먹으러 갈 때 그리고 퇴식할 때도 이렇게 거리 두면서 아이들이 이제 어려움이 없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 모두가 등교해야 하지만 학급마다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절반의 학생들만 등교했습니다. 학년 전체가 등교하지 않고 학급마다 홀수와 짝수번호로 나누어 등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전교생이 함께 등교하는 날을 모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반 친구들이 반밖에 안 와서 좀 아쉬움이 남고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저희 반 친구들 다 같이 수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이해하면서 또 배려하면서 그렇게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 반이 모두 다 모여서 돌봄과 방과 후 수업은 학교별 자율에 맡겨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과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등교 개학 이후 3일간의 안정화 기간이 경과한 후에 학교가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를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우여곡절 끝에 순차적 등교 개학은 모두 마무리됐지만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다 보니 반쪽 수업이라는 지적과 함께 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도내 초중고등학교 10곳 가운데 3곳 이상이 8월 둘째 주에 여름방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978곳의 학교 가운데 315곳이 8월 둘째 주에 방학에 들어가며 방학 기간은 초등학교가 20에서 25일, 중학교는 15에서 20일, 고등학교는 9에서 12일입니다. 진주시와 주식회사 금강을 비롯한 8개 기업이 어제 오전 시청에서 1,15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투자 협약으로 진주시는 뿌리 일반 산업단지를 포함한 지역 산단의 분양이 탄력을 받고 266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외래 해충으로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는 열대 거세미 나방이 지난달 중순 고성에서 처음 발생한 데 이어 남해에서도 발견됐습니다. 남해군은 지난달 27일 이동면의 한 옥수수밭에서 발견한 열대 거세미 나방 유충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농가에 적기 방제를 당부했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예술영재 육성지역 확대사업의 협력기관으로 세종시와 통영시가 선정되면서 지역 예술영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사업이 통영에서 진행됩니다. 영남권 전체 초중고등학생 95명을 교육생으로 선발해 방과 후나 주말에 음악, 무용, 전통예술 등 4개 분야 교육을 진행하며 8월 31일부터 12월 19일까지 15주 교육으로 구성됐습니다. 경남의 가정과 소년 사건을 전담하는 가정법원이 처음으로 들어섭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법원청사건축위원회 심의를 열고 창원시 사파동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에 창원 가정법원을 짓기로 결정하고 창원시로부터 해당 터를 매입해 오는 2025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창원 가정법원 건립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경찰청이 112 상습 악성 허위 신고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한 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50일 동안 상습 112 허위 신고자 30명을 상대로 집중 수사를 벌여 400여 차례에 걸쳐 욕설과 업무 방해를 한 74살 A씨를 구속하는 등 7명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국내 조선 3사가 카타르 LNG선 발주 권리를 보장하는 약정서를 체결한 것과 관련해 대우조선 노조는 조선산업이 결코 사양산업이 아니라며 대우조선 불공정 특혜 매각을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23조 규모의 카타르 LNG선 수주로 정부가 밝힌 국내 조선산업의 위기설이 거짓 주장이라며 대우조선해양 매각 발표 후 1년이 지났지만 해외 기업 결합 심사가 지연되고 있어 오히려 대우조선 매각 때문에 수주 활동에 어려움 겪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지난 5일 마감된 가운데 대상 가구의 93.4%가 수령했습니다. 경상남도에 따르면 지원금 지급 대상 64만 8천 가구 가운데 60만 5천 가구가 신청해 가구 기준 93.4%, 금액 기준 지원 예산의 92%가 지급됐습니다.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의 주된 재원은 도의 재난관리기금이어서 남은 예산은 재난기금으로 다시 귀속됩니다. 한국은행 경남본부가 4월 경남 지역의 실물경제 동향을 조사한 결과 생산과 소비, 수출 등 경제 전반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4월 제조업 생산은 1년 전보다 12.9%,
대형 소매점 판매는 3.5% 감소했고 설비 투자도 19.4%, 건설 투자는 건축 착공 면적이 21.2% 줄었습니다. 수출은 선박과 자동차, 기계류 중심으로 1년 전보다 45.6% 감소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상습 침수 농경지의 침수 방지를 위해 위한 배수 개선 사업에 전년 대비 147억 원이 증액된 국비 1,137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착수지구로 고성 거류와 함안 장암, 의령 정곡 등 상습 침수지 5개 지구가 선정돼 684억 원이 투입되고 합천 덕곡과 밀양 부림 등 4개 지구가 기본 조사 지구에 선정돼 452억 원이 투입됩니다. 뉴스투데이 경남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